안녕하세요. 저는 키고스에서 골프 용품 테스트와 R&D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혁 연구원입니다. 아, 이건 퍼팅 로봇이고요. 지금 한국에 한 대밖에 없는 저희가 미국에 주문 제작해서 만든 퍼팅 로봇입니다. 구동 방식은 중력 방식으로 해서 스트로크를 이렇게 걸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중력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이유를 보면 모터 방식으로 로봇을 만들게 되면 이제 잔 진동 때문에 일관된 스트로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력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퍼팅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이 테스트를 하면 이제 원하는 타점에 원하는 뭐 각도에 원하는 비거리를 정확하게 일관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퍼팅 로봇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면 그러한 이제 원하는 타점에 일관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퍼터 테스트에서는 퍼팅 로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테스트는 이제 퍼팅 로봇을 사용해서 일반 퍼터와 그리고 켈러웨이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오디세이 AI1 퍼터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AI1 퍼터, AI1 밀드 퍼터를 비교하는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스트 조건은 저희가 이제 센터에 맞았을 때와 이제 센터에 벗어난 타점, 이제 토우나 힐에 맞았을 때 10m 비거리에서 홀컵에 얼마나 이제 가깝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테스트 결과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일반 퍼터와 AI 퍼터를 비교했을 때 일반 퍼터의 경우에는 타점이 이제 센터에서 벗어났을 때 홀컵에 거의 굉장히 못 미치는 특히 이제 토우 쪽에 맞았을 때는 홀컵보다 굉장히 짧게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AI 퍼터는 타점이 센터에 벗어났는데 힐이나 토우나 거의 20cm 이내에 놓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AI가 이제 퍼터 인서트를 이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나온 디자인은 아닐 거예요.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미스샷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을 텐데 그런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서 스리퍼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퍼터인 것 같습니다.